이런 말은 절대 안 됩니다. 네, 절대 안 됩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예. 안 됩니다. 안 돼요. 가자. 감사합니다. 이번에 저렇게 입지 않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흑두권이 진고기 앞에서 악명 높은 일본 놈 칼제비를 떡을 만들었대요. 떡을 만들었어요. 예? 아니 그 나르는 파리도 반쪽을 낸다는 그 무서운 악당들을 돌려차기에 턱에 나갔대요. 과연 천하무적이구만. 자, 그 통쾌하구나. 흑두권이야말로 현대판 일치매라고요. 아, 약자와 가난한 사람의 편에 서서 악당들을 물리쳐주고. 에? 아 그러니 이게 저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요? 이봐, 글도 몰라. 에이, 제가 학교라 그런 문턱에도 못 가봐서요. 완전히 까막눈인 거예요. 흑두권을 잡는 자에게는 총독부에서 50원을 준대요. 50원. 50원이요? 어휴, 이 쌀이 이럴까봐 흑두권을 잡는 애를 발자를 고치겠는걸? 이거 내가 꼭 흑두권을 잡아야지. 뭐라고? 흑두권을 잡아? 아, 내가 놈 주게! 이놈이 아주 이런 나쁜 놈! 때는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네, 아직도 표의 기색은 조금도 없이 등거리 선수 속력으로 고린 지점으로 지금 달려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힘차게 달려옵니다. 앞으로 결승점 20m, 10m. 네, 드디어 고린 됐습니다. 네, 고린 됐습니다. 세계 기록을 깨뜨린 네, 우승 선수 아직도 힘이 지금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그대로 고린점을 통과하고 기차게 어디론가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드디어 어디론가 지금 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드디어 사라졌습니다. 그 꼴이 뭐냐? 갑자기 마라톤 선수라도 됐어? 아? 이 멍충아, 빨리 들어가 봐. 동물사 먹이도 주고 청소도 해야잖아. 반장님한테 화나기 전에 빨리 들어가 봐. 그냥 잠자코도 비싸. 자, 지난 동물 가든 여러분 얼마나 배고프시겠습니까? 빛이 보다 사정으로 좀 늦었으니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미시다코 날 어른인 줄 알아? 자, 그래 이것들까지 날 우습게 보다니 그래 주. 아, 이게 산술 나보다 더 잘한다는 말씀이야?
네, 만장하신 신사숙녀 여러분, 우리 공마단의 보배 최고의 고개사 멍충이 선생님을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는 그만 쳐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그럼 기상천외한 접시 돌리기 묘기를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접시를 한번 돌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또 깨뜨렸구나. 저 나도 대머리님처럼 유명한 고개사가 되고 싶어서 그래요. 저 뭐야? 대머리. 아이, 저 대머리 씨. 아니 저 대머리 박사님 잘못했습니다. 이게 누구 약을 올리나? 어? 에이. 나는 간밤엔 엄마 꿈을 꿨지 뭐야. 꿈에 본 엄마는 천사처럼 아름다운 얼굴이었어. 엄마 꿈에 안겨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나도 그래. 기억도 없는 엄마 아빠 꿈을 가끔 잘 꾸거든. 그저 너희들 여기 있었구나. 아저씨, 어머 또 맞으셨네요. 내 키가 좀 커졌지? 머리에 혹이 나서 말이야. 너희들 웃었구나. 웃는 거예? 너희들 요즘 배고프지? 자, 저 이거 먹어라. 어머, 사과? 어디서 났어요? 너희들 주려고 내가 사온 거예요. 고마워, 아저씨. 고맙긴, 날 아저씨라고 불러주는 건 그래도 너희들 뿐이야. 다들 날 보고 바보 멍청이 천치라고 비웃고 놀리는 걸. 아니에요. 아저씨는 바보도 천치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요. 아저씨는 아주 착한 분인걸요. 멋들하고 있는 거냐? 멋들하고 있는 거냐? 내일 공연 연습들은 하지 않고 무슨 수작들이냐? 아, 어? 내일 공연 연습들은 하지 않고 무슨 수작들이야? 어? 들어가지 못해! 들어가지 못해! 쟤들이 요즘 엉뚱한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감시를 잘 해야겠구나. 네. 자,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이란이 이게 어디다가 불을 붙이는 거야? 뭐가 웃어 멍충아? 아름답다 발소리 들려온다. 마음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우리는 둘을 가는 외로운 남매. 우리는 노래
얘들아, 너희들에게 좀 물어볼 말이 있다. 어, 할아버지는? 여기 들어오시면 안 돼요. 단장님에게 야단 맞아요. 너희들은 한국인이지? 모르겠어요. 저희들은 아주 어려서부터 이 공마단에서 자라났으니까요. 고향이 어딘지 부모가 누군지도 잘 모르는걸요. 너희들은 틀림없는 한국인이야. 나이는? 전 11살이에요. 전 13살이고요. 그럼 틀림없구나. 뭐가요? 너희들은 틀림없는 내 조카야. 네? 저 큰 눈이며 오똑한 코하고 너희들 엄마를 보는 것 같구나. 너희들은 내 누이의 자식들이야. 난 니들 외삼촌이고. 정말요? 자자, 어렸을 때 찍은 이 사진을 보려무나. 큰애가 네 살이고 작은애가 두 살 때였어. 누가 너희들을 계획적으로 훔쳐간 거야. 그 충격으로 너희 엄마는. 오라버니, 정말 이대로는 눈을 감을 수가 없어요. 지금이라도 엄마를 찾으며 방문을 열고 들어올 것만 같아요. 불쌍한 것들. 오라버니, 마지막 부탁이에요. 우리 애들 꼭 찾아주세요. 난 불쌍한 동생들을 위해서 잃어버린 조카들을 찾기로 결심했단다. 모진 고난의 방랑이 시작된 게야. 가본 곳이 없을 정도야. 신문에다가 방송에다가 방법이란 방법은 다 써봤지만 찾을 수가 없었단다. 그 바람에 있는 재산 다 없어지고 그나마 비용까지 들어서 끝내 너희들을 못 찾고 죽나 보다 하고 며칠 전 마지막으로 있는 힘을 다 해서 너희들을 찾는 신문 광고를 냈는데, 아, 그런데 뜻밖에도 그 익명의 편지가 날아왔단다. 내가 찾고 있는 조카와 비슷한 애들이 공마단에 있다는 내용이었어. 아, 그래서 외삼촌이 단숨에 달려오지 않았겠니? 고개 중인 너희들을 봤을 때 첫눈에 너희들이 내 조카란 확신을 굳었단다. 틀림없는 내 조카라는 것을. 외삼촌! 네 남매를 한꺼번에 만나다니 정말 꿈만 같구나. 외삼촌은 이제 한이 없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내게 편지를 보내준 그분 은혜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분 덕에 너희들 이렇게 만나게 된 게야. 저희들도 꿈만 같아요. 이렇게 외삼촌을 만나 뵙게 되다니 정말. 외삼촌, 그럼 저희 아버지는요? 우리 아빠는 어디 계세요? 너희 아버지는? 전 내일 견이라 당장 쫓아내라! 아니, 왜는 이러세요? 저 애들은 10여 년 전에 잃어버렸던 내 조카들이라고요! 조카! 웃기지 마라!
무슨 증거로 그런 소리를 해? 틀림없는 내 조카야. 나가! 안전히 말해! 멋대로 하는 거냐? 빨리 쫓았네! 나가! 나가! 아이, 얘들아! 외삼촌? 요것들 좀 봐. 어린 것들을 이만큼 키워줬더니 배은망덕하게 어디 혼점을 나발해 못된 것들. 잘못했습니까, 단장님? 잘못했어요. 배우수가 잘못했어요. 잘못하고 아까 잡혔어요. 잘못했어요. 다시 이 근처에 얼씬하면 그때 나한테 혼날 줄 알아? 정말로 가만두지 않겠어? 이 난댕이 이 무적의 박치기로 혼을 내줄 테니까. 사오야 순자. 순자야. 외삼촌은 어떻게 되셨을까? 무사하시겠지. 순자야, 기회를 봐서 우리 도망가자. 외삼촌도 만나고 아버지도 만나봐야지. 응? 응, 그래. 자, 여러분, 10분 만 있으면 시작합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일생을 두고 후회하실 겁니다. 자, 어서 들어오세요, 어서들. 입장료는 단돈, 단돈. 어서 들어오세요. 야, 멈춰라. 또 낮잠 잤구나. 낮잠이요? 고향 좀 다녀왔어요. 고향? 아, 꿈에 잠깐 다녀왔단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낮잠 잔 거 아니야. 아, 무식하니? 낮잠하고 꿈하고는 엄연히 다른데요, 뭘. 참 다음은 아이고 이마야 아이고 이걸 빌빌거리지 말고 장례 들어가서 천막 두고 몰래 들어오는 녀석들 없나 잘 감시해 어서 알았어요 짜글짜글짜글 사람이야 잠깐 이왕 들어왔으니까 우리 손님인데 구경을 하고 와야지 자, 어서 들어가 구경하라 어서 들어가 구경해 네? 감사합니다 네. 에휴, 얼마나 구경을 하고 싶었으면 찢어지 못을 내다고 이런 짓을 해 그래 야 얼른 들어와 얘들아 어서 들어와 어서 들어와 구경하라고 얼큰이 저 녀석이 공짜 구경을 하려고 흑두건? 흑두건이라면 현상을 가지고 부터 흉악범이 아니에요? 특히 저 일본인에게는 공포의 대상이고 말이에요. 오늘 밤에 날 만나러 오겠다는 거예요. 당신을 무엇 때문에요? 그 녀석이 우리의 비밀을 눈치챈 것 같아. 그렇다면 빨리 이곳을 떠나야 돼.
떠나는 게 문제예요? 당장 오늘 밤이 문제죠. 독사를 부를 수도 없고. 독사만 있으면 제 아무리 흙두건이라도 문제가 없는데. 하여튼 전 단원을 무장시켜 물샐 틈 없이 경계를 해야지. 시시한데요? 평시에 소문엔 흑두건이라 살아있는 중국에 당할 자가 없고 동작은 번개 같다는데 우리가 당할 수가 있을까요? 말을 해봐요. 입 닥쳐라! 정말 말이 났으니 말이죠. 제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은 바로 그 흑두건이란 말이에요. 이놈을 놀리나? 아, 이제 맞을 가오기 했는데 이 소식이 없죠. 왜? 저 흑두건이니? 떨어져라! 떨어져라! 단장님도 농담도 잘하셔. 참 이단 것들을 내 부하라고. 아, 네, 그럴 줄 알았다, 요 앙큼한 것들. 흑두건, 내 목검 앞에는 별 수가 없구나. 판단님, 포종하세요. 포종하세요. 이 얼마나 통쾌하냐. 통쾌할 거 하나도 없는 줄로 아뢰옵니다. 무슨 소리냐? 저기. 누가 날 놀렸구나. 그럼 그렇지. 흑두근이 얼마나 위대한데요. 제 단장님 나무 그릇 쓰러질 거 있겠습니까요? 제... 뭐라고? 여보세요! 가보자!
구해줘서 고마워. 고맙긴. 예비도 난 의리의 사나이고 정의의 사나이라고. 넌 내 친구야. 내 이름은 기호라고 해. 내 이름은 알아? 상어. 어떻게 내 이름을? 너의 외삼촌이 우리 아버지의 친구분이셨어. 우리 외삼촌 알아? 어. 너의 외삼촌 부탁을 받고 나의 천재적인 머리를 동원해 준 거야. 그것들 나한테 멋지게 당했지. 그럼 나한테 쪽지를 보낸 것도 놀랬지. 놀랬을 거야. 그렇다면 혹시 네가 흑두건? 흑두건? 하긴 누구나 흑두건 없으면 흑두건이 되는 법이니까. 우리 외삼촌은 어디 계시는데? 응? 병원에. 병원에? 너희들을 찾느라고 너무 과로를 하셨단 말이야. 어서 병원에 가보자. 어? 안 돼. 왜? 너 혼자만 나온 걸 아시면 실망하시기 때문이야. 너의 동생을 구출해서 같이 만나 뵙는 게 좋아. 악마 같은 단단한 게 무지하게 막고 있을 거야. 내 동생을 빨리 구해야만 돼. 내게 계획이 있어. 좀 묻겠어. 저 공마단 다른 곳으로 떠납니까? 영감님 왜 그러시오? 원체 공마단 인생살이라는 하늘의 뜬구름처럼 흘러가는 게 아닙니까요? 그 섭섭해 그려. 대개 공굴리기 묘기를 못 보게 돼서 말이오. 영감님이 나의 팬이시군요. 그리고 그 공중 고개를 하던 예쁜 애들도 못 보게 돼. 그 사내 녀석 도망을 갔어요. 아이고 저런. 그래 못 잡았나? 그 녀석 내 손에 잡히기만 해봐라. 빨리들 서둘러라. 오늘 밤새로 떠나야 하니까. 네 단장님. 단장님 명령대로 끝내겠습니다. 그런 녀석이 있나? 배신을 하다니. 그 녀석 말도 꺼내지 말라고요. 혀라 모른다고요. 아이고 참. 그러고 보니까 그 비슷한 애를 조금 전에 본 것 같은데. 에? 어디서요? 미안합니다. 저 자전거를 처음 세우다 보니까 그만. 녀석 똑똑히 타고 다녀. 저, 죄송합니다. 아니 저렇게 자전거를 잘 타는 녀석이? 처음 탄다고 거짓말을 하다니 이상한데요. 변소 갔다 올 동안 도망갈 생각은 하지도 마. 입구마다 우리 애들이 감시하고 있으니까 말이야. 알겠어? 순자야, 기회를 봐서 탈출해라. 성공하면 안암동 심의과 병원으로 찾아오너라. 내 삼촌이 계시다. 오빠. 오빠. 아, 수상하다 했으니. 자, 어디 보자. 내놓지 못해. 안돼요. 안돼요 회장. 아, 김해과 병원으로 찾아오느라 외삼촌이 계시다. 오빠? 어? 자, 그 쪽지 반을 내놓지 못해. 격결은 한 그만 곳. 어? 종이를 삼켜서도 너의 머릿속에 주소는 외웠겠지. 어느 동 김해과냐? 너 정말 말 안 할 테야? 말하지 못하겠어? 여보. 아이 글쎄 요 앙큼한 게 주소가 적힌 반쪽을 삼켰구려. 아, 자 이것 좀 보세요. 어디야? 말하지 못하겠다. 사장님, 사장님, 사장님. 뭐냐? 희소식을 전해 올리겠습니다요. 희소식? 예. 단장님을 위해서 피라는 노력 끝에 드디어 그 녀석이 있는 곳을 찾아냈습니다요. 찾아냈어요. 정말이냐? 그러면요. 그 녀석이 달아나기 전에
빨리 가서 잡아야 해요. 예. 좋아, 가자. 예. 이제 그 녀석을 잡겠구나. 잡아오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 응? 당신은 누구시죠? 누군데 남의 방을 함부로 들어오는 거예요? 어? 저기 상호들 누가 알았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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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통해. 이러고 찾지 말고 어디 나가서 찾아와요. 어? 아니 이 넓은 서울에서 어떻게 찾는단 말이야? 아, 기다하신 말씀. 아, 그렇다고 찾지도 않고 떠나가겠다는 거예요? 미선매. 그래서 오늘 밤에 일본에서 독사가 물건을 갖고 도착하게 돼. 독사라면은 당장에 찾아낼 거야. 기어코 성공했구나. 외삼촌. 하느님 감사합니다. 외삼촌은 지금껏 너희들을 악의 소굴에서 무사히 구해달라고 하느님께 기도를 했단다. 아니야, 이젠 괜찮아. 외삼촌, 우리 아빠는 어디 계시죠? 오래전에 중국 땅으로 갔는데 소식을 모르겠구나. 중국 땅 어느 곳에 살고 계실게다. 아버지 꼭 찾아야 된다. 너희들이 이렇게 불쌍해진 것도 사실은 나라가 없기 때문에 생긴 비극이란다. 부모 없는 슬픔도 크지만은 그보다도 나라 없는 슬픔이 더 큰 게야. 우리 선조들은 힘이 약했기 때문에 나라를 빼앗겼다. 너희들 때는 강해야지. 그래서 잃었던 우리나라를 다시 찾아야 하는 게야. 네, 명심하겠습니다. 암 그래야지. 암 그래야 하고 말고. 꼭 아버지도 찾고 말 거예요. 네. 정말이에요, 외삼촌.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은 내게 편지를 보내주고 공마단에서 그 녀석들에게 맞고 실신해서 죽게 됐을 때 병원에 어부다준 그분을 찾아서 감사를 드려야 되냐. 그분이 누군데요? 잘은 모르지만 내 생각엔 그분이 바로 흑두건 같구나. 흑두건이요?
단장님. 단장님. 뭐냐? 방금 독사형이 찾아왔습니다요. 그래! 어서 들어오라고 그래! 야! 독사! 어서 오게! 형님. 물가를 가져왔습니다. 수고했다. 아, 형님. 두 꼬마 녀석들이 겁도 없이 도망을 갔다면서요? 그것들 하루빨리 잡아야 할 텐데. 제게 맡기십시오. 이가 단서가 될진 몰라도 한번 보기. 그 녀석이 남겨놓은 쪽지 반쪽이야. 김일과라. 선생님, 선생님, 그의 말은 안 됩니다. 제발,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를 데려갈 순 없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제발, 제발요, 부탁입니다. 선생님, 그의 말은 안 됩니다. 중국 봉천에 있는 전중여관으로 와라. 아.
이상하다. 벌써 사흘이 지났는데도 아무 소식이 없으니 쫓긴 내용이 거짓말이었나? 거짓말은 아닐 거야. 전화 내용처럼 이렇게 전등 여관이 있잖아. 이곳이 단장 연락자고서 틀림없을 거야. 하루라도 빨리 순자를 구해야 할 텐데 얼마나 이 오빠를 생각할까. 여보세요? 오늘 밤 절름발이로 변장한 단장이 그 여관으로 갈 거라고. 여관 주인 왕호를 만나기 위해 단장을 미행하면 순자가 있는 곳을 알게 될 거야. 단 그 여관 주인 왕호를 조심해라. 같은 배며 중국 18기의 고수니까. 이만 끊는다.
남지 못해. 이놈 걱정 마라! 이번에 이곳에 모이게 된 것은 서울에서 상호 녀석이 탈출하는 사건 때문에 부랴부랴 이곳으로 철수하게 된 것이에요.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명령을 내리겠습니다. 앞으로 독립군들의 명단들을 속속들이 파악하여 보고하도록 하오. 무슨 일이냐?
단장님, 이곳에 가짜가 잠입한 것 같습니다. 왕수방 옷을 빼서 입고 말입니다. 이거 뭐 같아 해서 옷 홀랑 털려 했다 이거. 아이고 창피해라. 뭐야? 모두들 그 자리에 꼼짝 말고 있어. 독사, 입구를 봉쇄해. 호랑이군에 제발로 기회 들어왔구나. 이 녀석 때문에 당한 피해를 고통으로 보상해주마. 누구냐? 빨리 불을 켜라. 돈이 나타났다. 누구야? 돈을 잡아. 단장님, 저 녀석은 제게 맡기십시오. 모처럼 상대를 만나서 심심치 않겠습니다. 좋아. 예, 치워라. 올라서라. 백두관, 나하고 상대하자. 너에게는 이 세상에서 마지막 승부가 될 것이다. 자. 야! 때마다 절 구해주시는지요. 혹시 제 동생 있는 곳을 아세요? 어디 이 애를 뺏어보시지. 중국 제1의 18기 고수다우시구나. 흑두간, 넌 이제 마지막이다. 와라! 그 녀석의 흑두간을 벗겨! 어떻게 생긴 녀석인지 한번 보고 싶구나. 어서 없애버려! 멈춰라!
멈춰! 아니, 그건 또 있지 않느냐? 내가 진짜 흑두근이다. 진짜 흑두근이라고? 그렇소. 너희 같은 나. 방에 새로운 일을 주시지. 그리고 그 애들도 불러주고. 이게 얼마 잘했네. 너에게 절세 내 앞에. 자기 개를 환상할 줄 모르는 놈이구나. 알려주신 분이 아저씨였죠. 아저씨 성씨는 뭐예요? 저에게 알려주실 수는 없어요. 알려주세요 아저씨. 네 성씨들요. 가짜 흑주권에게 진짜 흑주권을 좀 보여주세요. 네. 그렇게 알고 싶으냐? 네. 네. 정 그렇다면 내 얼굴을 보여주지. 그래, 멍청이 아저씨다. 나라 없는 우리 민족을 좀먹고 팔아먹으려는 이 녀석들의 정체를 알고 일망타진하려는 나의 계획적인 침투였다. 하나, 이제 다 끝난 거야. 상호와 손자, 어서 밖에 나가봐라.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신다. 자, 어서. 아빠가 살아계신다고요? 정말이에요? 필요 없을 때.